맷밭쥐. 원산지는 유럽과 아시아. 가장 작은 설치류 중 하나인 맷밭쥐는 농경지나 갈대밭 같은 긴 식물이 있는 곳에서 발견되며 일반적으로 젓갈색 털을 가지고 있다. 얼굴에 비해 눈, 귀가 크기 때문에 귀엽고 뒷발과 꼬리로 풀줄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앞발로는 먹이를 먹거나 수화를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며, 중요한 사실은 개복치 200kg짜리의 뇌가 4g인데 작은 맷밭쥐 성체의 무게는 4g이다. 어? 사실 개복치를 맷밭쥐가 조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? 그 라따뚜이처럼. 아! 맷밭쥐는 풀조가리를 모아서 작은 공 모양으로 집을 만드는데, 가끔 땅바닥에 짓기도 하지만 긴 풀의 줄기에 집을 지으며, 영국에선 윈블던 경기에 사용된 테니스공을 이용해 인조 둥지를 만들어 맷밧쥐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해주기도 하였다.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서식하기 때문에 이 조만한 녀석이 이번 태풍은 무사히 넘겼는지 걱정이다. 끝!